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서울 금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김진열 직전 회장은 다음 세대를 위해 2년 동안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제30대 회장이 취임한 최병철 장로는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 교회학교가 매우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연합회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 11개 연회가 합쳐서 교회를 살리는 일을,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할 겁니다.